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렇게 표현하네요. 단군 이래 최대 IPO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달리던데요. 네. 이 공모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지 이재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다대로 단군 이래 이 역대급 IPO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단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코스피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요. 18일과 19일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이번 달 27일 상장하게 됩니다. 이 공모가 희망 범위 이게 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인데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상단이 30만 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 예정 금액은 하단으로 보면 이건 예상 밴드 하단으로 보면 11조 가까운 수준인데 상단으로 기준을 계산을 해보면 네. 이게 얼마 하냐면 12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실 뭐 연말은 주춤했습니다만 그래도 IPO 붐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 연간 공모 금액이 16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하더라도 12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공모 그 금액에서 77% 수준이 한 종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실감이 되실 것 같고요. 상단 기준으로 시총을 뽑아봤는데 70조 원입니다. 이걸 보면은 단숨에 네이버를 제치고 3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주간 증권사, 그러니까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있잖아요. 뭐 인수단 해서 모두 이제 7곳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112조까지 산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SK하이닉스 현재 시총이 89조입니다. 그러면 110조까지 뭐 가게 된다면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또 맞닥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초대어 등장이 증시 수급에는 또 분명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래도 네. 없던 어디서 자금이 싹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고 거기에 예. 또 뭐 몰려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이제 펀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대여가 상장하게 되면은 주식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LG 엔솔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규모이다 보니까 시장이 뭐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달 들어서 수급을 보면 일단 개인과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입니다. 1월 순매수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8거래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1월부터 매도 집계를 보니까 4조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월 효과는 없다라는 예, 그렇죠. 아쉬운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IPO가 워낙 이제 대기하다 보니까 이 타 종목의 주가 하락이 유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전부터 이걸 살려면 매수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팔게 되는 그런 유발 요인이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증시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의지를 꺾이게 하는 네. 그런 요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형주 쪽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그 주요 지수에 이제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FTSE나 MSCI나 코스피 200. 워낙 이제 덩치 크게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뭐 국내외 ETF나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 섹터이다 보니까 전기차 ETF 그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뭐 1조에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반대로 이것을 설명해드리면 주요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말씀하셨다시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에도 사실 IPO 열풍이 불었었는데 올해도 지금 예상을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초대어라 표현하지만 대여급들도 계속해서 일정돼 남아 있잖아요. 예. 네. 1월만 하더라도 총 7개의 IPO가 상장 대기 중이니까 연간으로 펼쳐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IPO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대여급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 엔지니어링 이걸 네. 또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25일과 26일 기간 수요 예측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2월 3일과 4일 일반 청약이 있고 2월 15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후에 현대오일뱅크 있고요. 뭐 SSG.com, SK쉴더스, CJ올리브 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뭐 컬리 이런 부분이 상장 준비 중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조 단위 기업 가치가 기대되는 이런 추세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올해 연간 공모 금액이 한 25조를 웃돌 것이다라고 예상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 자금이 이제 쏠리게 되면은 여타 대형주 쪽에서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증시 자금의 블랙홀이라는 수식어가 지금도 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IPO 시장 이슈와 맞물려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여기가 좀 나왔지만 이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급에 있어 다른 상장 기업들이 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그게 일시적일지 또 지속적일지 이걸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를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매번 똑같진 않지만 네, 네. 과거를 보면요. 기업 공개 IPO가 많을수록 증시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작년 뭐 합해만 보더라도 코스피 상장에 의한 공모 금액이요. 한 16조 4,600억 원 규모 이 정도였는데 그 중에 63%인 12조 이게 그 하반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딱 떠오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게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게 굉장히 핫했던 또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수를 보면은 박스권을 다시 회귀 그래서 박스피 회귀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도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LG 엔솔 자체가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은 시중 자금의 12조 원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단 그런 부분이 12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LG 엔솔 상장이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코스피에 주는 공급 부담이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한금융 투자 쪽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요. 2016년부터 이 증권사는 한번 따져봤더라고요. 네. 의견을 보니까 이 공모 규모가 6천억 원 이상을 대규모 IP라고 봤는데 그 대규모 IPO 이후 코스피 수익률이요. 20거래일을 전후해서 다시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에는 분명히 부정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방향성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으니까 이 시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지난해부터 IPO 쪽에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하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LG엔솔 어떻게 투자 전략 잡을까 고민하실 텐데 좀 전략 알려주시죠. 네, 워낙 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의 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부터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결과가 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또한 기관의 경쟁률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일반 공모 청약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보통 이건 이제 시장 그동안의 그 학습 효과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공모가 상단, 그러니까 밴드 상단 혹은 그 상단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공모가가 결정이 됐을 때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땐 다소 고평가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하는 고평가 부담을 그런 논란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나오는 그런 맥락에서도 비슷한데요. 특히 상장 이후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하면은 이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상장 이후에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리스크가 높으니 굳이 이런 부분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게 입장이었고요. 공모주의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해서 일단 주식을 받고 상장 첫날 혹은 그 다음날 정도 매도하는 전략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유동성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적어졌다라는 부분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급등하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섹터고 두 번째는 경쟁률입니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섹터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쟁률은 높을수록 상장 이후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최소한 700대 1의 경쟁률이 있어야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증권사의 의견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관련주는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감안을 해보시고요. 최근 유동성이 약화된 시장에서 만약에 그 자금 유입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때 또 경쟁률이 낮을 때 이럴 때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점도 리스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IPO라는 거는 시장에 대비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수시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왜 필요하냐? 만약에 수급이 무너졌을 때 혹은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하려는 심리도 있잖아요. 이 흐름을 잘 판단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평소에 이런 IPO 기업들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로 평소에 우리 이지혜 기자 출연하면 어디 학원 다니냐 얘기 읽고 나와요. 워낙 말을 줄줄줄줄. 좋은 얘기시죠. 예. 뭐, 버튼 누르면 줄줄줄 나오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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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도 뭐 너튜브에 이센조님께서 주식은 지혜롭게 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네요. 자, 박혜민 캐스터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얼른 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니쉬 오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